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일요일 시사 스페셜 노동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주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신임 네, 장관에게 청와대 직접 특파원입니다. 임명장을 주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했다고요? 네, 오후 2시에 청와대 본관 총무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강 장관 남편도 함께 참석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는데요. 지난달 21일 내정한 지 28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 수석들은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마음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건넸고, 강 장관은 부담드려 죄송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해 더는 외교 장관 자리는 비워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할 수 있지만 야당의 선전포고는 온당치 못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교부 외무고시 중심 폐쇄적 구조를 문제 삼았고, 강 장관도 동의하며 인적 구조 개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외교 다변화 필요성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 초대 외교부 수장을 맡은 강 후보자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사드 논란에서부터 원비어 사태로 경색된 북미 관계 등 난제투성입니다. 또 다음 달 7일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준비 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청와대는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장관 인선을 연기했고, 인사 논란 최소화를 위해 이번 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이 많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기 위해서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제 오른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제 왼쪽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제 후보자가 아니고 장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70년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외교부 장관이 됐는데요. 오늘 그 내용 먼저 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위원장 강경화, 국무위원회 임하 외교부 장관에 오라 2017년 6월 16일 대통령 문재인. 고생 많으셨죠? 네, 저가 부족해서 많은 부담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마 인사청문 절차가 이렇게 힘들 줄은 아마 모르셨을 예, 겁니다.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명을 하게 돼서 좀 유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뭐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쳐왔고, 또 바로 이어서 G20 또 회의가 있는데, G20 회의 전으로도 또 여러 정상들과 회담이 쭉 연쇄적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자리를 더 이렇게 비워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에서도 널리 이해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뭐 이제는 정말 능력으로 이제 보여 주셔야 됩니다. 네, 외교 안보 상황이 또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중책을 저한테 맡기시는 그 신임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보신 대로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임명할 수밖에 없는
뭐 이유가 있겠죠. 역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또 바로 G20이 있는데 외교부 장관 피워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면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냐, 뭐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장했던 김상조 위원장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 자유한국당은 아예 반대를 했고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채택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한 보고서 채택 당장하고 보고서는 채택하자 이런 의견이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야 3당이 공이다 일제히 채택에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밤까지 좀 채택 그 결과를 좀 송부해 달라 그랬는데 어제까지 야 3당이 반대해서 결과가 없었죠. 네. 없으니까 오늘 뭐 강행을 한 건데 제가 보니까 강행이라는 말보다도 어떻게 보면 앵커님 말씀대로 정면 돌파가 맞지 않느냐. 네, 네. 강행이라고 하지만 뭐 탈법이나 위법은 아니고 그렇죠. 다만 제일 좋은 네. 거는 채택서를 송부 받아서 임명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쪽에서 안 오니 이건 탈법이나 위법은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 채택서 관계없이 임명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예.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야당에서 협치의 기준을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선임에 임명에 두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 앞으로 뭐 청문회 보이콧이라든지 추경 예산 거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행동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예. 좀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이런 상황을 좀 야당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좀 이해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능부 대표?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이전에 보면은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가운데서 네. 압도적으로 그 다수가 지금까지 보면 막 35분 중에서 33분이 32분이 이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근데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거기 다수를 점하는데요. 네. 그때는 여야가 강대강 대결이었습니다. 네. 1대1 대결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여소야대에서 3자, 4자 지금 이제 그 구도잖아요. 네. 그럼 이게서는 뭔가 국민이 변화라고 총선과 대선에서 그런 투표를 넣어서 표시를 해줬는데 네. 이번에 이런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각 당과의 어떤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고 네. 야 3당이 모두 반대하는 가운데에서 저 임명장을 뭐 표현하자면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협치 문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 반정이다. 네. 이래 생각 들고요.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이번에 그 국회에서 또 문재인 정부가 협치가 왜 필수인지를 갖다가 느끼게끔 이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캐스팅 보트 국민의당이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청와대와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협치 주역으로 나서야지 네. 그냥 청와대의 어떤 부속된 걸로 하고 야와 청와대가 정면으로 그냥 붙는다면은 네.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걸 이번 계기로서 모두 보여줬다 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야당의 선택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장외투쟁까지 얘기하다가 장외투쟁을 안 한다고 했고 뭐 국회 보이콧 그다음에 또 뭐 얘기하신 대로 추경안 앞으로 이제 장관들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당의 선택은 어떨까요? 어떠해야 한다고 또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안경환 전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그 자진 사퇴함으로 해서 네. 야당의 공격이 약간 예봉이 좀 꺾인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도 계속해서 사실은 이렇게 반대를 하기는 좀 이제 부담이 상당히 생긴 거죠. 네. 저는 그 안경환 전 후보자가 중간에 이렇게 자진 사퇴함으로 해서 사실은 강경화 지금 장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사적인 이익을 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총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강경화 장관 한 사람 구하려고 지금 청와대가 너무 많은 거를 지금 결과적으로 희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어찌됐건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3당 특히 국민의당조차도 반대를 했다. 예.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고 뭐 이쪽 야당 사람들이 잘못 알았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야3당이 바로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뽑아놓고라도 아이고 이거 참 잘못 알았구나라고 나중에 후회할 걸 그걸 먼저 걱정을 해서 사실은
야3당이 반대를 한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름의 근거가 없이 뭐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은 근거를 가지고 야3당이 입을 모아서 또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할지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만약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강경화 장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를 좀 손해보게 되는 네. 심지어 추경안조차도 앞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제부터는 정말 능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야당이 아이고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보여주셔야 한다는데 결국 이제 뭐 앞으로 남은 한미정상회담이라든지 그렇죠. 이것도 뭐냐 정상회담으로서 끝난 게 네. 아니고 뭔가 굉장히 큰 성과를 좀 보인다든가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종훈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 아이고 잘못 알았구나를 누가 얘기할 건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관건입니다. 그렇죠. 이거 저는 뭐 이 강경화 장관이 네. 누구보다 이제 굳은 결심을 이제 오늘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또 너무 힘을 줘도 안 되고 너무 힘을 빼도 안 되고 참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외교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사실은 이미 임명 강행할 걸 예정하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된 거죠. 이종훈 박사님 말씀에 저는 약간 반론이 있는 건 뭐냐면 야3당이 처음에는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포화를 퍼부었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위장 전입 문제는 남아요. 하지만 이 이화여고가 대답해야 될 문제가 있고 25명 거쳐간 위장 전입을 강경화 후보가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위장 전입했다. 그건 애초에 인정을 했었던 사안이고 네. 사과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야당 의원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자, 남편분이 참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제 부부가 동반해서 임명장에서 대통령을 이제 네, 지금 화면에 지금 뭐 보시는 네. 분이 이제 배우자시죠? 그럼 이제 이 경제도 독립, 이 분할 경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친정 부모님을 부양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또 주부들은 나름 이제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청문회 후에는 역량 문제를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만 이 10명의 지난 이 진보 보수 역대 정권의 외교부 장관들이 적임자라고 지지 선언을 했고 심지어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자신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능력 인정에 지지를 받았어요. 이제는 보여주는 것만 남았는데 잘하든 못하든 이제 모든 공은 다 인사권자에게 간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셔야죠. 강행했으니까 잘하면 박수를 받을 것이고 못하면 대통령이 눈물을 머금고 그때야말로 읍참 경화 네. 또 정말 이제 인사권자로서 경질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외교 현안은 아슬아슬합니다. 다만 저는 이 사안은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매우 복잡성을 야기했다. 당장 김희수 이 헌재 소장 후보가 네. 아직도 본회의 표결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당은 조금 이거 통과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내심의 고민이 있어 보였는데 네. 강경화 장관의 임명 때문에 김희수 소장 후보가 네. 상당히 좀 위기에 전 처했다고 본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줄줄이 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특히 조대엽 이제 노동부 장관 후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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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엽 교수죠.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청문회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이 협치의 문제를 인사청문회 내에서 야당은 더 합리적인 강공을 해서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제 이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추경과 엮는다? 그것은 청와대에서 이미 추경은 추경이고 인사는 인사로 다뤄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네. 야당이 추경과 인사를 엮으면 또 국민들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여간 뭐 야당의 반응 뭐 어떻게 나올지도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낙마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진 사퇴했는데요. 자, 그 후보자 사퇴 이후에 인사 검증 문제를 두고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뭐 본인들뿐만이 아니고 그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 한번 좀 들으시고 돌아오셔서 얘기 나누시죠.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무슨 선전포고라든지 또는 무슨 강행이라든지 그러면 또 뭐 이제는 또 협치는 또 더 이상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를 놓고 뭐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검찰의 개혁 그것은 뭐 국민적인 요구
않거든요. 그 검사 뭐 개개인들이 무슨 개혁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 일부 이 정권을 위해서 줄 서게 했던 아주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로 이제 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고. 현재 참사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 있습니다. 도대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두 사람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왜 이런 인사 참사가 빚어지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기나 하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은 현 정부의 초기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 이런 인사검증의 총체적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운영위에서 책임을 따질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뿐만 아니라 코드 인사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야당이 청문회 자료를 통해 인지할 수 있었던 안 후보자의 문제점을 조국 민정수석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긴 것은 지지율만을 내세우며 코드만 따지던 인사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 화면 보였습니다만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야당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안경환 이제 전 법무장관 후보자겠죠. 낙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자, 뭐 이제 이종훈 평론가께서 예. 좀 저 얘기를 해주시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저 일부 정부 여당의 시각처럼 이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그 부분도 결국 이제 중대성으로 이제 판단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안경환 이제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검증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검증도 좀 안 된 그런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법률 기록조차도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라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보통은 이제 통상적인 경우는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강경화 이제 장관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약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자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너무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검증이 좀 안이해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인사추천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동안 인사청문 그러니까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지 않고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추천위원회는 뭐냐하면. 비서실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련되는 이제 핵심 수석들 민정수석까지 포함해서 모여서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 한 사람만으로는 이게 판단이 제대로 안 될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네. 판단에 좀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인사추천위원회를 노무현 전 정권 시절에도 이미 이제 그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걸 이제서야 가동한다는 겁니다. 어찌 됐건 가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다행스럽긴 한데. 그걸 가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네. 사실은 그동안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거의 100% 맡긴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라고 네.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뭐 여기 아까 잠깐 우리 화면에도 나왔지만 결국 이게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전 후보자 뭐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검증이 좀 소홀했던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경환 후보, 전 후보의 경우에는 네. 조국 민정수석과의 각별한 개인적 관계가 네. 작동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워낙 친하다 보면 이게 객관적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40년이 지났는데 청년 시절에 결혼 무효 판결이 있었다. 네. 그것을 뭐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지대한 범죄로 보는 데는 지금 시각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네. 전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 결격 사유 아니냐.
이것은 뭐 여야 간에 또 국민 일반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천적인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 시절에 5대 비리를 정하고 5대 비리 해당자는 원천 배제한다. 이것 때문에 야당은 계속 공격에 빌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수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정 지시를 했습니다. 수정이란 말을 쓰진 않았어요. 대통령은. 이 원칙은 지켜나가겠다. 후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천명을 했고 대신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한 번 나온 게 2005년 7월 지금의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회의까지 적용된 시점 이후부터 따지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정해지면 여야가 기준에 합의한다면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아도 될 부분이 존재하고요. 네네. 그럼 42년 전 잘못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이걸로 꼭 결격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전 안경환 후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근 아들 문제라고 봅니다. 네네. 이것은 과거 뭐, 문제가 이미죠. 이제 사퇴하신 분이니까. 네네. 어쨌든 현재 문제니까. 네, 뭐 굳이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에서 네. 더 아주 첨예할 문제는 이 현재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원천 무효가 돼버린 상황인데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기준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네. 비검찰 출신, 학계에 있는 분이건 혹은 뭐 다른 법조계 외곽에 있는 분이건 간에 검사 출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원칙 하나는 네. 준용을 할 것 같고 그 외에 당연히 이제 진보 개혁 성향이 있을 것이다. 이건 추정 가능한데 네. 그럼 어떤 새로운 인물이 하마평에 있었던 인물들이 또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네. 고를 텐데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은 다소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예측은 네. 해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은 네. 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강경화 지금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가지고서 야3당이 결사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협치가 깨진다. 나는까지 그 이 여당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청와대 전달해달라.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임명 그 강행, 정면 돌파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랬을 때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국회 일정 보이콧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각 당마다 처지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는 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이 국회를 갖다 보이콧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예.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 역풍이 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갖다가 야당이 지고 있으니까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즉 이번에 인사 검증팀을 갖다가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이 네. 그것이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아마 조국 민정수석한테는 사퇴 요구까지 나가린다 이래 네. 봅니다. 예예. 예. 자 어쨌든 뭐 노무현 정부에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 그렇고 뭔가 항상 시스템적인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훈 평론 잠깐 얘기하셨지만 인사추천위원회가 진작 가동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 가동하겠다. 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작 이렇게 뭐 어떤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작에 네. 시스템이 가동돼서 사람에 의한 것보다도 시스템에 의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검증서울도 국회에 넘긴 서류에는 비밀 결혼 얘기가 있었는데 있었다 그거를 예. 안 물어봤다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 거예요. 대충.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대통령이 딱딱 찍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없었던 거죠. 지금 문제된 게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선임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심리가 컸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05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기준 부총리가 낙마하니까 그때 인사수석하고 정무수석이 그만뒀습니다. 네. 그때 이기준 부총리 되니까 정찬용 인사수석하고 박정규 민정수석이 사표 내고 그만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조국 민정수석도 이거 사표를 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만 네. 이제 인수위도 없었고 인사 시스템도 아직 안 됐고 또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임 정권한테 충분히 자료를 안 받아서 우리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한 번 정도 경고 사인에 좀 그치고 요 다음에 또 반복된다면은 예. 반드시 이거는 조국 수석도 반드시 그만둬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예. 인사 그 시스템을 갖고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예. 저는 이번에 협치가 참 어렵구나 이런 게 느낀 게 협치는 말로 하는 협치는 얼마나 쉬워요? 예. 말 두 마디만 하는데 협치. 근데 그게 실행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대통령도 그 얘기했잖아요. 검증의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네. 이 얘기가 맞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국민한테 뜻에 따라서 검증을 하겠다. 네. 맞는 얘기긴 맞는 얘기죠. 어차피 국민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 무시하고 국민을 물어보겠다. 이거가 협치에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되고 그 또 하나는 대통령이 예. 과거 정부보다 훨씬 높은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 훨씬 높은 검증 기준이 지금 그게 돼서 이겁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 대해서도 좀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봐요. 예. 저는 외교부 장관 민명한 거는 전 찬성하지만 외교부 장관이 정동 아파트에 그때 이화여고랑 해서 15년간 25명이 온 거는 네. 이거는 그냥 위장 전입이 아니라 부정입학입니다. 네, 네, 제2의 네. 정유라 사건이에요. 이거 임명은 임명이고 이거는 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네, 봐요. 네, 네. 김상조 위원장도 저는 임명에 찬성했지만 그분의 그 현금만 쓴 거라든지 부인이 그 학원 원장하면서 그 강남의 학원 현금 받잖아요. 네. 현금 받아서 그 세금 안 내고 네, 한 거 이런 것도 하는 예. 임명은 임명이고 조사는 앞으로도 철저히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됐으니까 여러 가지 논란을 뒤로 하고 정말 능력 있는 외교부 장관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청와대 이제 더 이상 인수위업 출범에서 이렇게 됐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여러 장관 후보자들도 만만치 않은 의혹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들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최영일 의자. 네, 우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네.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것은 만취 음주운전입니다. 네. 이건 본인도 인정했어요. 이게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0.1% 혈중알코올 농도. 그러면 이제 만취입니다. 면허 취소가 된 거죠. 그렇죠. 바로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그럼 음주운전 전력은 5대 비리에 들어가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위장전입 얘기 나오고 뭐 세금 탈루 얘기 나오고 했을 때 자, 음주운전도 역대 정부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가깝게는 이 최근에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서 사과했던 이철성 현 경찰청장. 네. 네 과거에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 나왔는데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의 수장으로 적합하냐 아니냐.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임명이 강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돼 있는 상황에서 조대엽 이제 고려대 교수죠. 노동대학원장은 이 만취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에서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인데 네.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이미 해명이 있었죠. 왜 술을 마셨는가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대 내에 농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을 찾아가서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술을 마셨나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농성 중이던 학생들이 네. 조 교수님하고 술 안 먹었는데요?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선 농성 천막 내에 학생들이 교내에 있는데 농성 중인 학생들이 어떻게 농성 천막 안에서 술을 먹었겠느냐. 네네. 우린 그렇게 쉬우하지 않았다. 학교 주변으로 그럼 나가서 뭐 고대 주변에 막걸리집 많습니다. 거기서 마시지 않았겠느냐. 학교 주변으로 나가서도 조 교수님과 술을 마신 바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해명 때문에 더 커져요. 항상 이게 네. 하나의 발단이 있지만 거짓말 의혹이 이를 더 키우거든요.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명이 네. 청문회에서 필요한 대목. 아니 출교생을 위로하다가 먹었다고 해도 그게 음주운전에 무슨 뭐 인과관계가 좋은 동기로 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저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는 곤란한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그게 뭐 좋은 음주운전이냐 그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때는 그 음주운전 절대 안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음주운전은 네. 보통 이게 습관성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도 뭐 숱하게 많았을 텐데 네. 딱 그 경우를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지금 더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네. 아 결국 이거 자기 음주운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 네. 결국 학생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그 안 그래도 지금 좀 학생회 쪽에서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 이제 그 막말 파동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학생들을 더욱더 분노케 하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그 학생들 그 우리 좀 화면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학생님들이라고 네네. 이제 표현하는 그 장면도 우리가 본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 있죠. 예. 네. 근데 열정이 조금 과도하신 거 아닌가 싶고 사실은 그래서 고대 지금 학생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노사정 협의회 아니겠습니까? 네. 예, 노사정 대타협해야 될 게 지금 굉장히 사안이 많잖아요. 뭐 기본임금부터 시작해서 네. 뭐 비정규직, 정규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과연 그거를 이렇게 이 교육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융화를 시키고 타협이 네. 안 되는 걸 타협을 시켜 나가고 이래야 될 그 위치에 있는 분이 먼저 흥분해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문제를 삼는 네, 그런 네. 상황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겸직 금지금을 위반했다는 것도 있고 또 노동부 장관 후보인데 뭐 임금 체불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 저는 예.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안경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그 혼인 신고에 때 그 부정한 네. 그런 그 도장을 사용했다는 거 그게 네. 범법성이 법무장 곤란하다 이래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고려대 노동 그 대학 원장이다. 네네. 이러니까 뭔가 노동에 대한 좀 전문가구나. 국민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알고 보니까 그 노동 대학 원장이 몇 개 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는 자리인데 네. 저분은 사회학과 출신이고 네, 사회학과 교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에 관련 논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니 그게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 추천을 했을까요, 그러면? 거기다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 장관이 될 뿐이 자기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그 회사가 네. 3천만 원 가량의 어떤 임금 체납 문제에 지금 걸려 있다는 이야기죠. 네, 네, 네. 자기는 그건 몰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곤혹스럽게 한다. 네. 우리가 그 도덕성 문제도 도덕성 문제지만 어떤 해당 장관이 업무 접합성에 있어 가지고 연관되는 부분은 네. 엄밀하게 검증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문제에서 이번에 그 또다시 이거는 인사 검증에서 문제 제기를 아니할 수 없다 이래 봅니다. 네네네. 결국 이제 뭐 문제가 되면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이 문제인데 도덕성은 지금 이것처럼 뭐 문제가 있고 전문성도 더 없다면 이건 왜 추천했는지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면에서 전문성이 특히 고용노동이 앞으로 네. 그 노동개혁, 재벌개혁 하려면 노동개혁하고 같이 붙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일자리 문제가 대통령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일자리 문제도 그렇죠. 다 고용노동 관계인데 네. 그러면 전문성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누구나 사람이 살 때 실수는 있어요. 근데 실수를 인정하는 거하고 실수로 자꾸 거짓말로 덮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술 음주한 이유, 뭐 고대에서 뭐 그 학생들하고 이유 이런 거에도 좀 더 진솔한 자세를 보였으면은 네. 아 그래도 좀 하자는 있지만 아, 강경화 장관이 청문회에서 약간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지만 좀 진솔한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네. 또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다음 달, 아, 네, 이달 28일 날, 수표 수요일이거든요. 네네. 그때 또 수표 수요일입니다. 예, 김상곤 후보자도. 김상곤 또 부총리 후보,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네. 후보, 세 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 누가 1순위로 낙마할지가 지금 시중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뭐 낙마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이게 만만치 않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논문 표절 얘기입니다. 네. 논문 표절 얘기는 이번에 새로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경기 교육감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제 선거전도 치르셨었고, 네. 이전에 선거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김상곤 교육감은 뭐 진보계에서는 가장 좌장격에 속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신데 이제 서울대에서 경영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석사 논문도 표절 아니냐, 박사 논문들도 표절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네. 서울대에서 일전에 해명을 낼 때는 자 석사 학위는 이 논문 표절 그 이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올바르지 않다. 왜 석사 논문은 그러면은 좀 미숙할 수는 있으나 박사 네. 논문에 비해서 검증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면피성 아니냐 이런 이제 비난들이 한번 있기도 했고 네. 상당히 이건 좀 약간 묵은 문제이긴 한데 이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추세가 있어요. 네, 네. 어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지금의 기준에는 좀 부적절한 대목이 많지만 그 당시에 이제 관행적인 부분이었는데 네. 문제는 취소될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아니다. 그래서 이 항의가 박탈되진 않았으니 네네.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김상훈 후보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해명을 할 것이고 청문위원들이 네.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공세를 펼 것인가인데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일반 특수대학원이 아니고 정규대학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사, 박사, 학위 논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학계에서 표절 여부에 대한 좀 명확한 입장들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대엽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노동학과라는 게 없잖아요. 들어본 네.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학자가 노동사회학자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네. 노동사회학 전문가들이 꽤 있어서 이 조대엽 교수의 논문들을 보시면 노사관계에 대해서 좀 유럽식 모델로 가야 한다든가 네. 이런 이제 이 어떤 제안들은 많아요. 다만 관료적인 출신처럼 노사관계 법규 전문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 청문회에서 좀 전문성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공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 외에는 그렇게 뭐 봐야죠. 네네. 네네. 그런데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 같은 경우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당 직무 접합성 이 부분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면은 논문 표절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장관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네. 그 이야기를 2006년도 시절에 그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당시에는 그 임명이 됐습니다. 임명이 된 상태에서도 교수노조위원장으로서 네네. 교육부 장관이 이 논문 표절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유지할 수는 없다. 네. 이런 성명을 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인의 그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이 논문 표절이 서울대도 사실상 인정한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즘 예. 뭐 뻑하면 등장하는 게 그땐 그랬지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이제 김상곤 후보자가 석사를 받을 당시에 그러니까 석사학위는 사실은 이 그런 각주라든가 이런 거를 좀 부실하게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네. 저 때도 박사학위 논문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역시 각주 다는 거는 철저하게 기본으로 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좀 양해를 받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사안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뭐 옛날엔 다 이랬어. 이런 식으로 뭐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 그런 네. 말씀이죠. 그러니까 김병준. 야, 근데 또 네. 문제가 지금 네. 말씀하신 바로, 자, 이제 예전에 쏜 화살이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 이분이 좀 강하게 얘기했죠. 자기 닮은 로맨스로 만든다. 청문회까지 나가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아마 속이 터질 지경일 거예요. 네. 불과 11년 전에 자기는 김병준 총리는 전 부총리는 그 학문적인 성과는 많은 분이에요. 공부도 네, 많이 네. 하고 했는데 표절 시비 때문에 그만두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분이 바로 김상곤 지금 부총리 내정자니까. 그런데 네, 네. 김상곤 부총리는 사실 30여 년간 대학하고 연구소 있으면서 논문 딱 세 개 썼잖아요. 하나는 석사 논문, 네. 하나는 박사 논문, 하나는 기타 플러스 하나, 플러스 알파 하나, 딱 세 개. 논문 숫자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네, 네. 석사, 박사 논문을 표절을 해도 아주 많이 한 거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네. 김병준 전 부총리가 볼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 누구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뭐 황금률이라는 네. 거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자기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 들고 왜 영화 올드보이 있잖아요. 네. 사소한 실수 때문에 15년간 갇혀서 만두 먹고 나온 사람이 네. 그때 그것도 결국은 사소한 것 때문에 복수할 정도로 그렇게 네. 되는데 그 김병준 총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피가 끓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김상곤 알겠습니다. 부총리 내정자도 좀 생각을 좀 깊이 하시면 예, 예. 답이 나오는데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근데 네. 자신을 모르니까 자꾸 일이 길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청문회가 있다니까요. 청문회를 철저히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판단이 어떤지 지켜봐야 할 텐데 정말 인생 만사 세옹지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었죠. 조금 전에 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이런 제목입니다. 자, 정말로 이전에는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이런 네네. 것만 사유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한마디로 돈을 숨겼다 이런 거죠.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제가 어머니와 대통령,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것을 네. 어떤 부분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이렇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검찰이 어쨌든 정유라 씨를 꼭 구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인 거죠, 오늘. 그렇죠. 네. 네, 지난번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검찰도 그동안에 고민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정유라를 구속시키면 3대가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두 돌짜리 아이도 이제 귀국이 됐으니까 네, 그 최순실 또 딸 정유라 또 정유라 아이까지 3대를 구속시키니까 조금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좀, 예, 그죠. 예, 좀 그건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20대 정유라가 21살인데 네. 엄마 죄하고 딸 죄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가 연좌제도 아닌데 네. 그런 좀 동정론도 또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예. 지금 정유라를 검찰에서 너무 좀 핵심 고리로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나온 게 삼성에 소유하는 말 두피를 또 최순실이가 그걸 돈을 대줘가지고 차액을 보존해줘가지고 말 두피를 샀잖아요. 네. 블라디미르하고 스타샤. 를 사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 돈을 하는데 삼성하고 돈의 고리의 관계 그거를 또 범죄 수익 은닉으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정유라가 최순실하고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돈 삼성 지원받은 거라든지 문제를 지금 잠깐 조사에서는 불구속에서는 조사가 안 되는데 네. 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최순실 비리에 대해서도 좀 파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 또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기각이 됐다가 다시 재청구한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재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최영일 평론가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를? 저는 일단은 구속 가능성은 높아졌다. 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선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네. 두 번째도 기각되면 검찰은 면이 안 서는 그렇죠. 거죠. 그럼 차라리 청구 안 한 게 낫었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낫는데 그런데 첫 번째가 기각됐을 때 국민적 공분도 있었지만 왜 기각됐느냐 이게 궁금했는데 사실은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달랑 두 개를 넣은 거예요. 네. 하나는 그 이화여대 학사 비리 관련해서 예. 업무방해죄. 그렇죠. 이건 대부분 최순실과 교수들이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혜는 정유라가 받은 거지만 그냥 어찌 보면 종범 정도에 불과해서 네. 지금 재판도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게 구속되겠느냐. 본인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거짓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학교도 안 갔고요. 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엄마가 보내서 간 거고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 차례 학교를 갔고 네. 교수도 만났고 리포트도 보냈고 중국까지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학점을 이수했다는 게 문제겠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공무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 청담 고때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성년자였을 때라. 근데 외국형관리법에 의한 외국에 도주하면서 네. 돈 쓴 부분들, 뭐 호텔 등 건물 자신의 이름으로 산 거, 이것도 다 엄마가 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이건 좀 성인 상태인데 네. 완전히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왜 안 걸었지? 그랬는데 이것은 네. 덴마크 검찰이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이 절차가 번잡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범죄 이 수익을 은닉했다. 네. 이것도 왜 안 넣는지를 다 국민들이 궁금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귀국하면서 같이 온 참고인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필관리사 급여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모도 지금 여러 달째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생활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이 덴마크 구치소에 있을 때 아이를 전적으로 봤잖아요. 어찌 보면 유모의 역할을 하는데 네. 자, 급여라든가 생활비는 어떻게 썼을 것인가? 아이에 들어가는 비용 등 이런 걸 이제 추가적으로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예. 그래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새로운 추가 사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구체적인 것인가 이것은 한번 이 법원의 최종 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어쨌건 저희가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텐데 예, 이종훈 평론가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로부터 유의미한 그런 그 자백을 충분히 받아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사실은 뭐, 그, 이, 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쩌면 이런저런 그 성격상 워낙 이제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니까 술술 털어놓을 수도 있다. 의회의 발언을, 폭탄 발언을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일단 그건 없었던 것 같고. 네네.
또 반면에 이제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적당한 수준에서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네. 말을 이제 바꿔치기 한 것, 그러니까 비타나에서 뭐 블라지미르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코레스포츠에서 본인이 월급 받은 거 이런 거는 좀 인정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주 요만큼 그러니까 전체 혐의가 이렇다면 요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언급을 하는 정도였고. 그걸 근거로 일단은 지금 이제 영장을 재청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좀 아쉬움은 그래도 좀 많이 남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외국환 위반 관리법 위반 부분이라든가 또 해외 재산 도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 조금 더 전모가 밝혀지길 기대했는데 이번에 그 수준까지는 좀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검찰이 뭐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발견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영장 재청구해서 받아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지금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우리가 네. 덴마크의 그 체포영장을 갖다가 의뢰했을 때 적시된 혐의 그 내에서 일단 해야 된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 집행방해 그거로 지난번에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추가한 게 범죄 수익 은닉 예. 규제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그 이후에 추가 조사와 보강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말 관리사라든지 보모라든지 전남편이라든지 이래 불러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특히 삼성 말 관련돼서 네. 어떻게 됐는가를 집중적으로 그 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구속영장 재청구로 네. 이렇게 결정을 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검찰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할 때는 이 지난번은 보면은 우리가 그 증거 인멸이나 이 도주 우려가 없다. 네, 본인이 재판 받으러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이 뚜렷하게 그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 이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나 봅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뭐 부부라든지 또 부자 부녀 함께 구속하지는 않는 게 이제 관행이긴 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예상되었던 행보이긴 하는데요.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번 관련 내용 보시고 돌아오시죠.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당분일의 최대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나는 99% 지지한다는 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작업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야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를 하니 우호적인 여론조사 기관 동원해서 찬성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정부도 처음 봤어. 패당 정부에서 추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탄핵도 친박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나라 전체가 친박 집단의 권력 투쟁에 대해서 전행에 대한 친박들이 몰려서 비박들을 집박을 정권 내내 이명박이 뒷조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명박 측의 반란이 결국 탄핵으로 정리가 된 합당할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는 패당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데만 주력하는 것이지 5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왜 여태 매연 확장을 못했을까? 이 당을 망하게 했을까?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딜 감히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 오늘은 이제 빨간 넥타이나 빨간 옷을 입지는 않으셨는데 여전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난 당대표 관심 없다 하더니 결국 당대표 출마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건 뭡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남들은 다 출마할 거라 그러는데 본인은 생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해왔는데 남들이 맞은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사실 일찍 들어올 때부터 예상했던 것보다 좀 일찍 들어올 때부터 이제 예견됐던 이제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까지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조금 전에 한 얘기 다 요약 정리를 한마디로 딱 하면 친박계 다 죽었어. 저는 그렇게 딱 들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친박계하고 동거 아닌 동거를 했는데 이제는 용서치 않겠다라고 네. 이제 경고장을 좀 날린 것 같고 그러니까 당을 자기 중심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홍계 중심으로 당을 네. 꾸려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강력하게 피력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출마에 변해서 예.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출마해서 그 뭐 예. 정상적인 나라로 돌려놓겠다는 건가요? 뭐 친박 패당에서 뭐 그대로 인용하면 주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대선 때 그 홍준표 전 지사의 좀 과격한 발언들 네. 일부에서 뭐 막말 논란까지 있었던 이 부분들은 그 보수가 상당히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그 괴멸된 상태에서 보수 지지를 다시 결집하기 위해서 네. 어떤 이 최대한의 어떤 그 강조 효과를 예. 낸 거 아니냐. 충격요법을 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일단 이 보수 세력을 다시 좀 추스려야 되고 어떻게 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 그 보수 세력이 서로 윈윈해야 된다. 보수와 어떤 그 진보 세력이 균형을 맞춰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간다. 네. 마지막 기회를 줬단 말은 저는 동의해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가치와 어떤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네네. 국민들과의 소통을 새롭게 해나간다면은 새로운 기회를 갖다가 가진 게 되는데 예. 지금 말씀처럼 또한 이렇게 계속 전선을 하고 이렇게 이 분열시키고 하는 것은 이 옳지 못하다. 예예. 지금 현재 보수들이 어떤 그런 대선 때처럼 지지 멸렬한 가운데에서 결집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우려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그 친박이 정치적 결집이 지금 이제 현저히 떨어졌어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홍대 비용이다. 그 비용이 어떤 친박이 서로 결집된 후보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데 네. 지금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친박들은 최고위원을 통해서 네. 어떤 그 지도부에 입성을 하려고 그러고 예. 지금 그 대표 선거하고 최고위원 선거 따로 하거든요. 이 자유한국당은 그 대표 선거에서는 원유철이라든지 신상진 후보 어느 누구도 뭐 친박을 대변한다 대표한다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제대로 된 어떤 보수의 가치가 노선. 이렇게 정책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네. 염려됩니다. 자, 오늘 이제 아까 저희 화면에 저런 말 써도 되나요? 모두까기 흔히 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두루두루 다 비난했다 그런 얘기인데 첫 번째 비난 대상이 역시 친박 세력입니다. 그렇죠? 친박 배당 정부라고 한 표현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그 국정 파탄 세력과 결별하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다. 이런 얘기 되었습니다. 가능할까요? 친박 청산? 말은 쉽죠. 네. 말은 쉬운데 그게 친박이 어떻게 보면은 숫자적으로 다수인데 그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선에서도 물론 뭐 표를 상당히 얻긴 했지만은 친박을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게 껴안는 자세로 또 선거를 했거든요. 탄핵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네. 했는데 그거를 친박 패당 정부라는 표현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기 노선을 분명하게 안 한 거예요. 네. 지난 정부가 사실 진 게 보수가 진 게 보수 진보 싸움에서 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수 내 노선 갈등으로 진 것도 아니고 진 이유는 정당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또 친박 사당화 이것 때문에 진 거거든요. 네. 진 건데 그 원인 분명은 했는데 저는 친박 패당 정부에서 또 하나 주사파 패당 정부라고 했어요. 네네. 주사파 패당 정부라고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말이 지나쳤어요. 네네. 주사파라는 거는 김일성 찬양하는 유일사상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체사상파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로 찍었던 1342명은 다 빨간 사람이라는 명. 1342명은 네. 다 그럼 빨간 사람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 부정일 수가 있죠. 친박 네. 패당 정부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혁신 또 신세대를 키워주는 여러 가지 변신을 해서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외연 확장 얘기 나오는데 저렇게 화를 내잖아요. 네, 저거 네.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야당으로서 저 제대로 좀 서기 또 여당에 대한 저기에 대한 뭐 주사파 정부라든지 저런 좀 지나친 언어 그런 것보다는 네. 지금 할 게 사드라든지 대북 정책 또 비정규직 문제 또 최저임금 만원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구루구루 좀 목소리를 내는 게 지금 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친박 정부도 문제가 있었고 현 정부도 문제가 있고 언론도 문제가 있고 종편도 문제가 있고 다 여론조사 기관도 문제가 있다고 여론조사 기관도 문제가 예, 여론조사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모두 가게 하면 네. 외연 확장이 되겠느냐 그렇죠. 뭐 포용을 해야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발끈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외연 확장을 했느냐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미국에 다녀오셔서 요즘에 뭐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위기도 있습니다만 미국 정치를 좀 공부하고 오셨으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여행의 묘미가 있었을 텐데 사극을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딜 감히 네.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 네 이놈 이런 분위기인데 아, 예, 예. 이래가지고 아무도 떨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하셨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건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도 나는 여론조사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위는 하셨죠. 24% 2위. 그럼 그게 현실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전을 어디 하는 거예요? 네. 대선은 이제 5년 후예요. 물론 3년 후, 5년 후,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말씀대로 모르지만 네. 불확실성의 시대지만 이번에 7월 3일에 도전하는 건 당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당을 어떻게 살릴지도 얘기해야 되는데 네. 당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다만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비판은 있는데 그럼 친박이라고 다 욕해놓고 107석의 의석이 지금 필요해서 정치하려고 당대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전국에 지금 남아있는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당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결집을 호소해야 되고 107석의 이 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지금 여당과 각을 세워서 어떤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치겠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콘텐츠가 없어요. 어딜 감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감히 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입이 뚫어졌기 때문에. 네, 네. 감히 말씀드리신데. 네, 그런데 네. 과거 홍준표 대표 이제 당대표 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흔히 본인 말대로 독고다이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뭐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기에 와야 됐죠. 그때는, 이번에는 뭐가 좀 다를까요? 어떻게 그때는 보십니까? 사실은 뭐 친박계 약간 방해 공작 같은 것도 이제 작용을 했던 거죠. 네네. 이제 친박계들의 이제 대표 흔들기 네, 그런 것도 이제 작용을 이제 한 상황인데 지금 저 사실은 저게 외연 확장 전략 맞습니다. 뭐냐 하면 네. 양쪽으로 지금 밀어내는 전략인 거죠. 밀어내기. 그러니까 이 극우와 극좌를 극좌로 딱 규정을 하고 네. 밀어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부터 예전에 이제 주사파 한때 주사파였던 뭐 이런 인물도 있고 하니까 이 갖다 붙이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몰고 또 이제 이쪽에 친박계는 친박계대로 이게 너무 극우 정권이었다라고 이제 밀어내기를 하면서 사실 이 중간에 있는 지금 정당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면 이게 통하지는 않는데요. 네. 이 두 개 정당이 지금 상당히 지금 무력한 상황이잖아요. 무기력한 상황.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홍 지사는 그 부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확 밀어내면 그 중간 영역은 거의 자기 차지가 자기 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한번 짚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분도 있죠. 뭐 신상진 의원, 원유철 의원. 일단 뭐 당권 레이스에 도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홍준표 전 지사가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더 한계가 있을까 어떻게 짚어보십니까? 뭐 7월 3일 날 뭐 전당대회를 열어서 네. 뭐 세 명이 있죠. 원유철, 신상진 의원하고 3파전을 겨룹니다만은 지금은 뭐 제일 유력한 게 홍준표 후보가 그렇습니까?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장기는 있어요. 말이 분명하고 쉬워요. 네. 무슨 말 하는지는 분명히 알겠어요. 네. 그리고 또 친박하고는 분명하게 앞으로는 선을 긋겠다고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나가야 될 대안 이런 거는 좀 뭐 좀 부족하지 않느냐. 네. 이래서 지금 여당이 새로운 조각하고 좀 나가는 데 있어서
당분간은 홍준표 후보가 대표가 돼도 극렬한 좀 반발 뭐 이런 좀 그래서 좀 대화의 여지는 좀 작지 않느냐 그래서 예.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41%가 되고 홍준표 후보가 24% 득표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때의 그 감정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네. 대선 전에 그 열기가 네. 7월 3일 이후에도 좀 계속 지속돼서 네. 지금 협치가 지속되기는 지금 문 대통령도 국민과 대화하겠다 그러고 홍준표 후보도 지금 유력시 되지만은 네. 국민 쪽에 바라보지 그 친박 패당 주사파 패당 마구 모두 까기를 하는 형편이니까 좀 협치나 대화를 당분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뭐 일단 3파전인데 원효철, 신상진, 홍준표. 일단 홍준표 전 후보 가장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뭐 어떤 그 뭐 좀 행보를 보여야 할지도 좀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대통령 후보로서 현지가 예.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홍준표 후보를 갖다가 자유한국당의 그 원외위원장까지 다 이렇게 외치면서 선거를 치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원외위원장 사이에서는 뭐 추대론도 놓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표가 된다면은 네.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우겠죠. 그러겠습니다. 자기가 해온 이야기도 있고 네.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본인이 정말 새로운 어떤 가치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신보수 노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신보수 노선이 뭐냐 컨텐츠가 도대체 이 부분을 갖다가 내놓고 네. 예를 들면은 해야 되지 않죠. 반대만 반대만 해가지고는. 그 국민들한테서 멀어지면은 예. 결국 당 대표라도 또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 뭔가 좀 정치에서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후 정말 새로운 정치 모습을 전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